HCN 렛츠고 스포츠 시간입니다. 한국 여자 농구에 혜성처럼 등장한 여고생 선수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상주 여자고등학교 3학년 허예은 선수인데요. 화려한 개인기와 성인 선수를 능가하는 득점력까지 한국 여자 농구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는 허예은 선수를 최현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제100회 서울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준결승 농구 경기입니다. 8점 차 리드하던 상주 여고가 4쿼터 후반 종료 1분을 남기고 상대팀에게 역전을 허용합니다. 벤치도 동료들도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 이때 벼락 같은 3점 슛을 연이어 성공시켜 팀의 승리를 이끈 선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포인트 가드 허예은. 키 165cm 단신에 화려한 드리블과 정확한 슛, 빠른 몸놀림으로 내년 여자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최대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허예은 선수는 개인기량이 뛰어나고 드리블 능력이 탁월하며 3점 슛이 뛰어나 현 WKBL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청소년 국가대표에 발탁된 허 선수는 올해 7월 태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가해 믿기 힘든 대단함과 집중력을 보이며 일찌감치 프로팀 스카우터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내년 1월 여자 프로농구 평정에 도전장을 던진 허예은 선수. 내년 1월에 열리는 드래프트에서 좋은 팀에 뽑혀서 제가 거기에 적응을 잘 해가지고 신인상을 받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한국 여자 농구에 혜성처럼 등장한 허예은 선수. 허예은의 프로에서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렛츠고 스포츠 최현철입니다.